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오산정보고등학교 포워드 박주영입니다. 아빠가 운동을 좋아해서 저도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운동을 하나 취미로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축구여서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 원톱 포워드예요. 마무리 능력이 좋아야 그 포지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원톱을 쓸 때 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골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오랜만 슛! 골! 박주영이 전반전에 세 골을 터뜨리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. 제 강점은 자신감이랑 그냥 마무리 짓는 능력? 그런 게 제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환경을 많이 경험해봐야 되는 게 아직 제 약점이라고 생각해요.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부상이 정말 연달아서 있는 바람에 경기 같은 것도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마음만 앞서니까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거에서 정말 큰 슬럼프가 왔었어요. 그때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축구를 진짜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어요. 근데 마지막쯤에는 축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는 아직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.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겠구나 이러면서 다시 축구를 시작하게 됐어요. 지금 롤모델은 그 엘링 홀란드. 원래 제가 슬럼프가 왔다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선수를 보면서 기운을 얻었거든요.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아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축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 선수의 골 넣는 장면 파워풀함 그런 걸 보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지펴지게 되면서 작년 말부터 진짜 축구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발롱도르 수상이거든요. 발롱도르를 한국 최초로 수상을 하고 그걸로 여자 축구를 많이 알리고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이런 게 저의 최종 목표라서 그냥 빨리 좋은 선수가 돼서 여자 축구를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. 저는 후회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서 매 순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산정보고등학교 포워드 박주영이었습니다.